10년 전 엘수색대 과정을 마치고 떠났던 수행의 길. 세상을 돕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지만 생각지 못했던 명성과 실력도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붉은 머리의 검사라 부른다. 모험을 마치고 엘소드가 기다리는 고향 루벤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엘소드에게 검술을 가르쳐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마족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네가 붉은 머리의 검사인가? 누구냐? 날 찾는 이유는 뭐지? 갑작스럽게 습격을 하는 검은 갑주의 괴한. 그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승부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서로 지쳐갈 무렵 괴한이 난폭하고 어두운 기운을 모아 공격을 하려는 찰나 뒤에서 엘소드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엘소드가 힘을 다해 휘두른 대검을 받아친 그에게 빈틈이 생겼고 그 틈을 파고들었다. 과연 나에게 이 정도 상처를 입힐 만한 실력이라니. 어두운 기운이 그의 몸 주위를 휘돌았다. 그 기세에 검을 세우고 반격을 준비하는 순간 역시 그 녀석의 핏줄이라는 건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도록 하지. 검은 마법진에 휩싸인 마족은 다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갔다. 엘리오스에까지 마족이 나타나더니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거지? 그리고 핏줄이라고? 설마? 생각지도 못한 강한 마족의 습격에 엘리오스의 위기를 감지한 나는 엘소디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마계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